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찾아왔냐면요, 국내에 열대어 양식장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쵸? 네. 여기서 보시면 수산 지식인 표창까지 받으신 분인데, 들어가면 각종 열대어와 수초까지도 이렇게 양식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도 있네요. 여기겠죠? 네. 예. 와. 여기 전체가 다 양식장인가봐요? 그쵸. 제가 알기로 여기 동이 하나가 있고요. 예. 동이 하나가 있고, 예. 그 옆에 중간집에 수초가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예. 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식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뭐 치어통인가요? 뭐죠? 아마 알통이 아닐까? 알이 떨어져 있네요. 오, 진짜네. 핫패드. 예, 예, 예. 알이 있고요. 예. 이렇게 막 아래로 떨어진 알들이 보입니다. 아. 와, 신기하다. 진짜네요. 와, 이거 뭐지? 와, 말라의 종어들 같은데요? 아. 크네. 자. 와, 이건 작은 구피인 것 같은데요? 알풀 같아요. 옆에가 부모 같고. 아. 네, 알풀이 나오죠. 아. 부모개 채, 치어들. 아. 이렇게. 이 부모개 채 치어? 네. 예, 예, 예.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에. 에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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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지? 아, 고도비 번식하신 거. 아, 고도비. 다 똑같은 건가요? 예, 예, 다 똑같은 거예요. 한쪽 라인. 예, 한쪽 라인은 다 이렇게 똑같고, 어쨌든 지금 이게 다 직접 번식하시고 양식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국내 몇 안 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네. 사실 이쪽 양어장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 이거는 홍고도비 같네요. 홍고도비 번식시키신 거고요. 예. 얘는 크리스텔라. 리들레이. 예. 얘가 리들레이예요. 리들레이 보면 위에 이 점이 있죠, 딱 보이죠. 아, 예, 예. 이거는 수초항에서도 한두 마리씩 간혹 번식이 되는데, 아. 그 와중에 알비도도 있네요. 한두 마리. 알비도 계셔도 보이고. 이건 블랙 테트라고요? 블랙 테트라도 있고? 이건 아까 저기서 알을 낳았던 예예예. 사페가 좀 큰 거네요. 아. 사페 치어들. 사페 치어들? 유어급이네. 귀여워. 와, 너무 귀엽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족관에서 여기서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죠, 수족관에서. 어.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맞, 그쵸? 뭔지는. 제 생각인데. 예, 예, 예. 여기는 이제 다 커서. 예. 출하 직전에. 출하? 출하 직전에. 아. 얘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 출하 직전에 열대어들? 출하 직전에 열대어들. 예. 근데 상당히 양식장이라 해서 저렇게 물탱크도 있고, 뭐가 돌아가는 소리도 있어서 약간 소음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우와, 이거 뭐지? 베티리스다. 우와. 손바닥만 하네. 베티리스? 이것도 다 키우신 거잖아요. 네, 그러실 거 같아요. 여기 그린테라 있죠. 와. 자, 이렇게 대충 한번 둘러보니까 저쪽 첫 번째 라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 라인 자체가 알을 받는 구간. 알을 받는 구간이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알이 좀 약간 커가는, 예, 양식되어지는, 커가는, 성장하는 구간이 이쪽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서 출하될 물고기들을 이 가운데에 모아두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질문, 대표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오늘 대표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인터뷰는 불가하셔서 다음번에 상세하게 우리 양식장 대표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들이 또다시 나눠져 있어서 다음 건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 이거요? 이건 브라인 슈림프입니다. 새끼들이 이제 부화하고 나면 일정 기간 좀 지나고 나서부터 좀 클 때까지 이걸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화를 시키고 계시네요. 와, 크다. 양이 장난이 아니네. 네, 브라인 슈림프. 와, 저거 보세요. 엔젤이, 엔젤이 살짝 보이는데.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그러시죠. 네. 자, 여기. 자, 여기 올라오니까 엔젤들이 있고, 요 밑에 부분에 뭐가 이렇게, 이것도 양식하시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한번 여기 둘러보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큰데요, 이건? 종어들이네요. 어. 종어들. 와. 이제 종어들이 있고요. 다 엔젤 라인인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엔젤 라인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잘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비워두신 거 아닐까요? 어. 가재 번식장일 수 있겠네, 이거. 아. 가재 번식장. 자, 오케이. 저 반대편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니까, 어, 여기는 어떤 양식장인 것 같으세요? 새우나 가재 이런 것 같아요. 아, 네. 새우나 가재. 그래서 이렇게 인삼촌을 두신 건가? 네, 새우. 아. 그래서 여기 안에 새우가 지금 보이거든요. 어어. 새우 양식은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아. 햇빛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네. 이게 익히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생장하게 합니다. 아. 먹이원도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시다. 어니시 엄청 크다. 자, 우리, 예,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 어떤 고기들이 있을까요? 자, 내려와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몽크오샤 라인인 것 같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쪽 건물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쪽은 출하를 앞둔 물고기들, 그리고 저쪽은 블랙밴디드, 예, 블랙밴디드가 있습니다. 그것들 번식하는, 예, 번식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라인에는 같은 어종이 있는 것 같아요. 몽크오샤 같은데요? 아. 아까는 블랙 테트라 이런 애가. 예. 와, 누구를 새끼들. 안녕. 와, 이게 지금 저는 보면서 요 하나하나 이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건. 와. 와, 이건 뭐죠? 어? 이거 사모. 아, 이거 뭐지? 어? 어. 두가노 같은데, 두가노? 어. 번식하셨나? 좀 늦을 것 같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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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시장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미쳤다. 와. 에이. 와. 밥 주는 줄 아나 보다. 어. 이상하다. 와, 진짜 대단하신. 와. 이건 뭐죠? 바나나도 있고요. 바나나. 아, 바나나. 이그로 쌍이 있네요. 예. 네. 우와, 잘 생겼다. 어, 번식했는데 여기? 어, 진짜? 이 새끼들. 아, 오오오! 오! 아,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이런 물고기 번식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좋은 종입니다. 아, 왜요? 왜요?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아, 번식이? 네. 혹시 뭐 먹진 않나요? 부모가 먹지 않고 지킵니다, 이렇게. 오, 아. 이제 나가보려고 하는데, 와, 양식장이 오니까 이렇게 큰, 저보다 크죠, 이게. 자, 이렇게 큰 물탱크가 계속 이렇게 세 개씩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탱크가 없으면 물탱크
자, 물탱크가 없으면 이 물 수급이 솔직히 쉽진 않겠죠. 그쵸? 예,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하셨다는 게, 와. 손 많이 가죠. 진짜 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그 엔젤 있던 그쪽 라인이고요. 예, 예. 자, 이제 두 번째 건물까지 한번 돌아봤고요. 수초를 또 키우시는 따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초 키우는 걸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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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닐하우스 같이 있다 여기. 무슨 정원 같은데요? 이게 다 수초입니다. 이게 수초. 와, 아 진짜. 여기도 있고. 와, 여기 진짜 아니 와 여기 진짜 표창 받을만 하십니다. 수단 지식인. 와. 이런 것들다. 와, 이거 예쁜데요 이거? 예. 이것도 워터 머시룸인가? 이런 것도 다 수초죠. 네. 이런 것도? 네. 저것도요? 동남아와 있는 것 같은데 다 여기 다 수초예요. 아, 이런 식으로 되게 덥잖아요 지금. 예예예. 예, 예. 빙라우스 같이 온실을 딱 느끼한다고요. 예. 와, 저 대박입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지 나중에. 와, 이 상태로 거의 잘라서 출하하실 거예요. 아,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끼들. 자,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우 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습도 유지를. 예예. 예. 와, 이거 미크로 소리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잘한다고? 와, 트라이던트 타입이다. 미크로입니다, 미크로. 와, 와. 이 야생에 있으면 이거 모르겠다 이건. 와, 이거는요? 이 에키노 종류인가? 저도 수상 상태는 예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여기 가시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이건 수초가 아니겠죠? 맞죠? 와, 대박이다. 자, 이쪽으로 한번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아까 이 바닥에 있던 것 같은데. 만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예. 요, 와, 이것도 뭐죠 이거? 와, 이것도 수초예요 이거. 야, 와,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와, 이거 진짜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와, 괜히 지나가다가 끊어질까 봐 조심하세요. 예, 진짜 파릇파릇하다. 예, 이거 그건데. 다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저쪽도 저렇게 좀 파릇파릇하고. 그쵸? 네. 와, 대박이다. 자, 지금까지 양식의 장인 양장. 자꾸 양장. 양장. 자, 양식의 장인이 운영하시는 양식장에 왔는데 수초부터 시작해서 뭐 새우, 가재 뭐 모든 열대어를 양식 직접 양식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이었는데요. 네. 네. 일단 저는 좀 놀랐던 게 네. 보통 이런 걸 생각하면 동남아 라고 생각하죠. 예, 거의 다 열대어가 예, 생산되는 게 동남아고 예, 수초가 생산이 동남아에서 많이 되는데 예, 국내에 이런 곳이 예, 있다는 조금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너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예,
상당히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술 유출이나 예. 노하우 그런 게 있어서 다 찍지는 못했어요. 예. 또 막 안 보여드리는 공간도 많은데 예. 일단 국내에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예.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표창까지 또 받으시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최대의 양시장에서 애니멀로 TV의 헤드. 잠시만요. 네. 우리 이런 대로 이전하면 안 되죠?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죠. 근데 디키였습니다. 예. 네. 예.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